저희 좀 이어서 자 박석중 파트장님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준비가 조금 잠시만요. 오늘 다사다난하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제가 2부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네, 환경에 약간 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네, 네. 아마도 갑자기 네.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네. 정리하시고 네. 코너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저희가 또 너무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네.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시죠? 지금 박 선생님과 저도 초회 방송사고에 상당히 놀랐고요. 아, 네. 네, 하지만 수습을 빠르게 하고 네, 이런 데서 사실 노련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야, 그래야 진짜 진정한 네.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경험이 더 필요한 네.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초연해지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네. 뭐 제가 세 번의 방송 정도로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시장에 대한 뭐 제 개인의 판단을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이게 보건 가능한 조정일지에 대한 이렇게 복잡다람한 시장 내에서 제 생각들의 그림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산 배분이나 국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제일 조심스러운 업종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날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투자분들도 지겹겠지만 저도 지겹도록 듣는 질문이 수정 전망을 내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생각은 변한 게 없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예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경험치 확실히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는 크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이건 예단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후 발생 이후의 대응의 영역인 것들이고 주식시장을 트레이딩하는 위험들이 상당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대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투자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것 제가 아마 3프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리스크가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는 리스크 본질의 무게가 아니라 주가의 높이입니다. 주가의 높이가 리스크를 반영하는 깊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복원 가능한 조정일지를 볼 때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경로를 볼 때 현재와 과거와의 차이점 정도를 보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요인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생각을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네. 일단 위기를 맞았을 구간에서의 가격이 제가 생각했을 땐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의 하단에 가까웠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맞아야 되는 소화해야 되는 공간이 저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 요즘에 바이더 인베이저맨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폭약 소리의 주식을 팔고 폭약 냄새의 주식을 팔고 이제 소리의 주식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경험치에서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민감한 변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 추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식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바꾸기보다는 일전에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저희는 원자재, 특히 농산품이나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 정도를 넓혀서 대응하는 정도가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인 것 같고요.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국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원자재에 대한 포지션을 좀 줄여서 기술주들이나 그당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 정도의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일 것 같아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 이 그래픽 띄울 수 있나요 오늘? 오늘 자료 띄울 수 있나요? 네 자료하면 자료하면 네, 자료 한번 네.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 판때기를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비추는 이유는 제가 맞출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 이 하늘색 음영에 있었던 지난 1, 2월의 불확실성이 3월에는 크고 작은 파고를 지나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의 높이는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리고 4월 6이 주식이 빠른 속도의 복원은 아니겠지만 주식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서 작년에 좋았던 자산들이랑 올해 2분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산들이 좀 바뀔 수 있으니 자산 배분이나 스타일 전략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기결이 됐겠죠. 자, 이제부터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화면을 제가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없어서 네. 화면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PD님을 신뢰하면서 저는 두 MC 분들만 보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볼 때 보통 11개, 12개의 긱스 산업 분류로 보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너지, 금융, 산업재, 소재 뭐 이렇게 많이들 보시고요. 네. 그게 레벨 1이에요. 레벨 2로 가면 뭐 20개, 40개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 업종 분류는 되게 직관적이지만 스타일을 결정하는 정확하게는 스타일 팩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네. 한 9가지 정도의 스타일 전략을 나눠서 봅니다. 왜 이걸 나눠서 보냐면 주식은 경제의 국면에 따라서 그리고 레버리지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금리와 유동성 확장 사이클에 따라서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변해오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많은 투자분들을 보면 팬데믹 이후에 조종 그리고 아주 빠른 반등세에서 주식의 자금이 스노볼처럼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 건 성장주들이나 뭐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던 것들만 봤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주도주들은 또 반대 패턴이 왔을 때 큰 변동성 장세에 노출되고 이후의 장세도 적응을 하고 이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보통 사이클이 한 4년짜리 정도 사이클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매크로 환경으로 본다면 네. 어떠한 스타일 전략 정도가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고 그게 실물 경제와 기업의 이익 사이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이 9가지가 보이는데 제가 그룹별로 두 개를 나눠봤거든요. 성장과 가치. 그리고 민간과 방어, 그리고 우량과 부실, 주도와 열등,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목 놓아서 외치고 있는 배당주. 배당주. 네, 이렇게 나뉘는데 성장 가치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성장은 성장의 높이가 큰 애들이고 가치주는 두 가지예요. 버는 돈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기업들. 혹은 벌어놓은 자산이 만들어놓은 자산 가치 대비한, 장부 가치 대비한 시가총액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민간과 방어는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경기보다 민감도가 큰 애들 혹은 경기보다 민감도가 적은 애들이 이제 방어주들이 되겠죠. 그냥 우량과 부실, 주도와 열등주가 있는데 야 부실주 이런 거 보면 뭐해 이야기하시면 아닙니다. 부실주들이나 아주 작은 스몰캡, 사이즈가 작은 주식들이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배당주들도 국면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이거를 알아놓으시면 네. 시장을 따라가기가 좋죠. 왜냐하면 내가 주식에서 소외받았을 때에 가장 큰 상처가 크고 주식을 크게 먹으려면 다음 사이클을 남들이 안 볼 때 재가 매수를 하는 전략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 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를 거쳐서 역금융 역실적장세로 가는 이 그림이죠. 이제 많은 분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이게 낯서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의 상황에 조금 비교를 하며 이건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되게 심플하게 해석합니다. 주가는 선행지표입니다. 근데 그 선행성을 보는 대표적인 게 유동성과 금리죠. 그래서 실적이나 경기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 꽂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많은 돈은 갈 데가 없으니 어디로 갈까요? 그래도 경기가 침체된 구간, 성장이 없는 구간에서도 희소한 성장 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성장이 없는 구간에서 글로벌 돈이 풀리는데 바이오 주식이 비싸다고 버블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이때는 실적에 민감성이 강한 업종들이 이제 베타가 커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요번은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금융 장세라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가 오면요. 유동성이 풀리는 부피나 무게감들이 작아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잠깐의 쉼표 정도만 있었을 뿐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실적의 회복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경기의 복원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돈이 풀리니 금융장세와 실적장세의 종목들의 차별화가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성장주가 됐다가 가치주가 됐다가 성장주가 됐다가 가치주가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제 그 장세를 저희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투자자라면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과 거기에 대한 사랑에 빠지기가 쉽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셔야 될 이유는 이제 역금융 장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들이죠. 역금융 장세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실적이 무너지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사이클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동성이 준다라고도 확언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오르지만 대출은 늘어나서 오히려 강의통화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늘어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금융장세라는 건 이제 유동성의 힘이 반대로 가지만 경기와 시속게임을 하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속게임이죠. 금리가 올라오면 주가가 무너진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성장이 올라가는 속도가 강하면 주식시장은 올라가죠. 하지만 성장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그게 언제죠? 우리가 갖고 왔던 1, 2월이죠. 주식시장은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역금융 장세에서 주식시장은 아래를 향했을 경우가 많을까요? 위로 향했을 경우가 많을까요? 위로. 그렇죠. 90% 이상이 추세적인 하락, 약세장으로 진입했던 경험은 적어요. 그러면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전략의 기회비용이 높을 수 있어요. 이때 봐야 되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자산배분 전략이 다 바뀌게 되고 주식시장의 스타일의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1, 2월 달에 내가 더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종목들이 내가 가진 자산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니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인데 그 소외의 공포예요. 그러면 역금융 장세 이건 뭘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때는 통상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 주식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치주들이 은행, 에너지, 그리고 투자에 민감한 산업재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고 성장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가진 않아요. 근데 차별화조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업종들의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의 사례죠.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사례라는 거죠. 이 사례에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저는 요 그림을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음영을 친 구간이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올라온다고 주식이 빠지지 않고 금리를 내린다고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보통 금리가 올라오는 사이클에서 제 음영에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을 잘 봐주세요. 과연 금리가 올라올 때 대출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금리가 올라오는 사이클은 대출이 늘어나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 대부분 투자와 연계된 사이클인 거죠. 그러면 그동안 눌려있던 애들이 오르는 거예요. 이걸 경기 사이클로 복잡하시겠지만 저는 꼭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사이클로 이해를 하면요. 경기가 돌아설 때도 차례가 있습니다. 어떤 차례가 있냐면 제일 먼저 경기 침체가 나오면 정부가 수요 창출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죠. 첫 번째.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려주는 사이클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빚을 내서 소비할 수 있는 비용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재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재정 정책인 거죠.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그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럼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처음에는 생산을 늘리는데 부담감을 가져요.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업들이 하는 건요. 재고를 소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업이 좋아질 것 같아요. 수요가 좋아질 것 같아요. 공장장이나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CEO들한테 지금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생산을 늘려야 된다라고요. 그럼 생산이 확충됩니다. 그러면 그 생산의 확충 수요와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강해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사이클이 뭐가 나오냐면 그때서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통적으로 고용이 개선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다 선행, 동행, 후행 지표에 그대로 묻어있죠. 선행 지표는 대부분 유동성이고요. 동행 지표는 대부분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요. 후행 지표는 대부분 고용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사이클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미국이 강하게 리스타킹, 재고를 확충하는 사이클이고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늘어나는 사이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도 맞춘 걸 한번 강조해보고 싶은데 제가 염치없게 분홍색 니트를 입고 와서 연간 전망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 수정 전망의 반송문을 쓰기 이전에 연간 전망을 썼던 것들인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비를 피할 업종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대표적인 방어주인 음식료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자와 관련된 조선 관련 기업들이죠. 실질적으로 관련 수주가 경기에 후행하면서 올라오는 사이클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몇 년을 안 보았죠. 2012년까지 이때가 이제 중국의 투자 사이클이 끝나고 10년 동안 안 봤던 주식들이 올라오는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아주 낯선 종목들이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 사이클을 두고 저희는 과거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균형 전략을 저희 포트폴리오의 전략으로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와 베타예요. 알파와 베타. 네. 네. 그러니까 알파는 확정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네네. 판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확정적 수익률을 낼 거야라는 거고요. 베타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시장보다 조금 더 큰 수익을 얻는 것들이죠. 그걸 제가 종목 전략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두 가지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투자 스타일이 같을 수는 없겠죠. 저희는 40개, 50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투자에 분명 큰 참고가 되실 거고 사실 펀드 매니저분들도 많이 듣거든요. 네, 3%를 나오고 나면 세미나가 줍니다. 그 대신 질의응답이 많아집니다. 네, 제 생각을 또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뭐 전하면 이 알파와 베타를 저희는 어떻게 갖고 있냐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함에 있어서 성장주의 비중을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올 때는 성장주가 강하겠지만 저는 추세적으로 뽑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성장주를 안 살 거냐.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율을 7대 3 정도로 가져갑니다. 성장이 한 3, 가치를 7 정도. 가치를 7. 네.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파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장주들. 성장주들은 딱 하나만 봐요. 이익 대비. 이익 대비. 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애들. 옥과 석과 명가암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주가가 빠져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들은 비중을 줄이지 않았어요.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치주. 가치주에서는 경기 민감형 자산들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때 좋을 애들이 은행, 에너지, 뭐 산업재, 소비재 정도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저의 생각들을 이제 조금씩 전해드리면 첫 번째로 금융주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금융주요? 네. 9페이지 좌측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랑 금융업종들의 상대 주가 지수예요. S&P 500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것들. 상관계수가 이보다 높은 자산이 있을까요? 야. 이제 금리가 올라온다는 건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은행의 경영 환경들이 개선되는 환경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저는 은행주가 아직도 뻗어나갈 여력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산업은행 대출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산업에서 투자가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분홍색 티를 입고 한국의 투자 사이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김프로님이 물어봐서 저는 대선 이전에 대한민국 투자 사이클 안 나올 것 같다고. 분홍색 티셔츠가 중요한 이벤트였네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입고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분홍색? 네, 저희 팀원들이 자중하라 그래서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중까지 정장을 입고 다닙니다. 아, 진짜 분홍색.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미국은 확연한 투자 사이클에 접어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차트 보시면 상업은행 대출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보이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가 언제 돌아서냐라고 보면 펀더멘탈적 환경 때문에 제가 조선주를 추천하는 건데 수주가 단기간에 몰리는 건 대부분의 수주를 받는 업종들은 신용을 통해서 수주를 냅니다. 뭐 조선은 선박금융이죠. 근데 유럽의 금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리 50bp 때문에 수억 원의 돈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로 선제적인 수주가 집행되는 구간이고 특히 은행의 건전성이나 뭐 그런 보통 대손 충당금들을 보거나 NPL 비율 같은 것들을 보는데 지금 거의 역대 최대의 개선세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글로벌 IB들의 은행주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ETF도 가능해요. 미국의 지역은행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지금 구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유럽의 은행들이 상당히 매력적이 보인다 생각이에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고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은 좋겠죠.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셰일 업체들을 좋게 봐야 될 테니까. 오늘 제가 그 스위프트에서 이제 제재시킨다고 러시아를. 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딱 보니까 유럽의 은행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 만약에 유럽 은행에 대해서 좋게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락할 때 그 타이밍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가요, 지금이? 나눠서 봐야 될 텐데 저는 유럽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유럽은 되게 재밌는 나라. 저번에도 강조드렸지만 경제는 서비스로 팬데믹 이후에 특히 이제 애프터 오미크론 이후에 경기 베타가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유럽의 유로스톡을 보시면 정말 대표적인 가치주 주식이에요. 은행, 에너지, 산업재 이런 거 중심의 마켓이에요. 명품 애들 이런 애들 별로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컬러에 딱 맞는데 지금 미국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의 상대적인 저평가도 극에 달아있는 구간이고 이익에 대한 모멘텀도 강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비를 맞고 있을 때 유럽은 단기적으로 우산을 쓰고 있죠. 올해 하반기.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레벨업돼서 계속 움직이면 사실 유럽의 원가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거든요. 천연가스 가격은 거적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게 좀 우려되는데 그럼 유럽을 어떻게 해지할까라고 보면 첫 번째 저는 유럽의 스윙을 길게 가져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유럽 증시는 트레이딩 10% 이상의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유럽 증시를 롱텀리하게 본다면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유럽의 은행주들이 저희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ETF 코드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EUFN이라는 애들을 단일 ETF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편입을 지금 고려할 생각이에요. 네. 뭐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네.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죠. 네. 유가가 빠지면 에너지주는 빠지겠죠. 네. 상관성이 되게 크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패턴의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요. 같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유 시추 공수들.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펙도 어떻게든 생산을 늘리려는 경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특이하게도 유가가 100불을 찍었는데도 생각보다 시추 공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들이 있던데 실물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들으면 대부분의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나 유정 업체들이 자신들의 캐시로 하기보다는 커머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근데 자금이 조달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은 수익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패러다임은 시프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을 거겠죠. 근데 뭐 이건 제가 그쪽 대체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겁니다. 근데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 활동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죠. 뭐 요즘에는 ESG다 뭐다 말을 많이 하는데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들을 되게 빠르게 늘리고 있고 배당이나 자사주 배당, 자사주 매가 매입 같은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에너지를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유가 80불, 100불 이상에서는 원자재 선물의 ETF, ETN을 사는 것보다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특히 제일 우측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확대되면 되게 좋을 텐데 10페이지 우측에 파란색이요. 에너지 업종들의 EPS 12개월 추정치입니다. 유가처럼 튀어 올랐죠. 네. 그래서 주가가 강합니다. 근데 회색선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어떻게 가고 있죠? 아, 떨어지네. 아래로 꼬라박고 있죠. 네. 그게 뭐냐? 이익의 증가 대비해서 주가가 못 올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에너지 업종을 유가에 상관성이 높은 자산임을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 사이클에서 가져갈 만한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러시아 이후에 정치적인 변화와 주식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은데 마켓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큰 위기가 지나고도 하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린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업체 중에서 지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셰일 업체들 이런 것들이죠. 상대적인 매력이 되게 클 거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또 다른 펌프질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 트럼프가 펌프를 한다. 그리고 바이든도 그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되는 구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보다 나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린 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아직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1, 2부 능선 보급률이 10에서 15% 혹은 20%일 때 주가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거친 조정을 겪지만 그 이후에 성장의 8부 능선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식은 결국은 펀더멘탈의 성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노이즈가 다 거쳐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아이클린이라는 걸 중심으로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제가 월요일 날 매주 나오지 않고 정말 신한금융 투자 해외 글로벌 팀은 강하구나라는 거를 안 됩니다. 입증시켜 드릴게요. 파트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 팀원들을 보시고 나면 네. 아, 팀장님 말고 네. 팀원들 불러주시라고 할 만큼 네. 되게 똑똑하고 주식을 잘 보는 팀원들이 많은데 저희는 아이클린을 안 가져간 지 꽤 됐고 저희가 그린 에너지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 큰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포지션을 0으로 가져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그린 에너지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목별로 테마별로 좀 차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중국의 그린은 여전히 오버웨이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에서 저희 시각이 좀 바뀐 건 저희는 태양광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좋게 보는 이유는 태양광이 나빴던 이유들을 그대로 답습하면 돼. 태양광은 밸류체인을 보시면은 가운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웨이퍼를 만들어서 모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 폴리가 그냥 다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미국 이걸 안 하려고 자기의 회사들을 만들고 관세도 때리고 하는데요. 이게 환경오염도 높고 전력 소모량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이 이걸 왜 세게 만드냐면 폴리의 원가의 대부분이 전기료와 그리고 인건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들인데 이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올라갔던 것들이죠. 근데 수요에 대한 전망치는 낮아지는데 원가가 올라가는데 그걸 판가에 전가할 수 없으니 이익이 작살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올해 외형성장 20% 이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PR이 10배 초반 정도 수준에 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중국이 태양광 이 폴리에 대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 눈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의 변화들이 보이고 있고, 나머지 웨이퍼들이나 모듈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태양광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서 이익의 개선과 밸류에이션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태양광 ETF 그리고 뭐 캐네디안 솔라 이런 베타가 큰 자산들을 좀 교집합으로 가져가서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은 풍력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이렇다 할 정부의 스탠스의 변화들이나 지금 사도 될 정도의 밸류가 낮아 보인다 혹은 업황의 변화들이 보이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서요. 네, 태양광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소비재는 오늘 시간이 없죠.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오늘 빠듯해졌네요. 중간에 그래도 네. 소비재까지는 네네. 하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네. 아, 저는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유 참. 네, 오늘 험난했습니다. 뭐 네. 그래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네. 소비재는 네. 리오프닝의 상처가 있죠. 네. 저희도 델타의 고점을 잘 예측을 했는데. 오미크론을 맞으면서 리오프닝의 포지션에 타격들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소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오프닝 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지? 그리고 소비재 업종을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생각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이 개선되는 구간, 임금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미국의 소비가 마이너스 증가율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올해 제야 소비가 견조한 구간에서 서비스업이 돌 거예요. 그럼 소비재 다 좋은 거 아니야? 여기에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을 더해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리오프닝 때문에 좋아도요,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추정치를 못 맞추게 됩니다. 근데 원가가 뭐지? 서비스업 임금이죠. 그리고 항공과 레저 이런 애들은 유가 영향을 정말 크게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애들은 뭐냐? 유가와 사람을 안 쓰는 서비스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판가의 조절이 편한 애들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호텔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텔은 입주율이라 그러나요? 예, 아큐피시 레이쇼를 뭐라고 하나요? 그 객실 점유율에 따라서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리오프닝은 여행 수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출장에 대한 수요들도 그렇죠. 종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호텔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 플랫폼 업체들의 실적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리오프닝 수혜주 하나 전해드리면, 저희 내부에 소비재를 보는 심지원 연구원이랑 소비재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어떤 산업이 펜딩 수요, 이연 수요가 가장 많아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니 저한테, 팀장님 저는 웨딩이 가장 많이 딜레이 된 수요인 것 같아요. 웨딩이요? 네. 실질적으로. 웨딩과 관련된 업체들이 뭐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수요의 90%가 쪽으로. 웨딩이거든요. 이거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티파니는 LVMH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큰 의미를 못 만들죠.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주얼리 업체들이나 업체들, 그리고 이 업체가 원가 상승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지 아닌지. 그래서 저희는 소비재 업종을 고를 때 우리나라 리오프닝 주식에서는 저는 미디어 엔터 하나만 좋게 보고 있고요. 원가 상승에 부담이 크지 않은 업종들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이 나머지 업종보다 훨씬 더 차별된 장세를 끌고 갈 수 있다.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기대감, 내러티브, 스토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 이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항상 시간이 모자르는 그런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뭐 제가 보통 이거 3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5주를 하게 생겼네요. 다음 주에는 한국의 종목의 이야기를 글로벌 탑다운에서 좀 정의를 내드리고요. 성장주를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뭐 유망 업종은 저희 금융, 에너지, 소비재까지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늘 다사다난했는데 그러니까요. 마침 네.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다행히 잘 끝났네요. 네.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네.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와주시는 걸로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초반 저희 방송 준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 말씀 조금 부탁드리고요. 아마도 오늘 강의는 그동안 박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흐름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구체적인 팁들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라서 클립 영상 꼭 챙겨서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인 내용을 짧게 팁을 드리면 현재 가치주의 비중 한 70%, 성장주 비중 30% 중에 오늘 가치주에 관한 얘기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좋게 보는 섹터로 금융,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소비재, 각각의 섹터별로도 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은행, 그리고 에너지 내에서는 그린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사덕, 마지막으로 소비 내에서는 리오프닝, 특히나 호텔과 다이아몬드 관련 산업, 굉장히 꿀팁이 많은 영상이었으니까 꼭 한번 다시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많이들 기다리시는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